아이돌 출신이라는 편견을 깨고 저도 그런 이미지만 생각했었어요. 오렌지 캐러멜 예쁘고 섹시하고 가수 출신 같은 느낌이 안 들고 한국 영화계에 정말 소중한 자산이 될 것 같고 정말 기대가 큰 배우입니다. 대한민국의 네로라는 배우들도 인정한 연기력과 유이라는 이름에 헛되지 않게 기대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독보적인 매력으로 자신만의 활로를 개척해 대중에게 안착한 K-라이징 스타 유이, 나나, 정수정 씨의 재발견을 함께하시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호심 트레이너님. 최근 주말 드라마에서 착한 성품과 막강한 실력을 지닌 헬스 트레이너이자 도대체 왜 또 돈을 빌린 거야? 다시는 안 그런다고 나랑 약속했잖아. 엄마! 자고 뭉치 가족들을 뒷바라지하는 딸 효심으로 분한 유이 씨. 효심이의 가족 얘기뿐만 아니라 정말 사랑도 있고 그리고 이웃 간의 얘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 드라마 안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에너지 그리고 열정을 보여주면 효심이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드라마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애프터스쿨의 2기 멤버로 합류해 건강미 넘치는 몸매로 일명 꿀벅지 스타로 불리던 그녀는 내가 벌써 10년이 넘었구나 라는 생각이 돌이켜보면 시간이 진짜 금방 갔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는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애프터스쿨 활동도 잘하고 싶었고 드라마 촬영도 잘하고 싶었고 연기자로 전향한 뒤 지금까지 꾸준한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아직도 이제 목욕탕을 가거나 아니면 길거리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어머님들이 제 이름보다는 아직도 도란이라고 많이 불러주셔서 2018년 주말 드라마 하나뿐인 내 편에선 최수종 씨와 애틋한 부녀 연기를 펼쳐 시청자의 눈물, 콧물을 쏙 뺐었죠. 바로 전화가 오셔서 우리 열심히 해보자, 아버지도 열심히 할게, 딸도 열심히 해라고 해서 정말 훈훈하게 통화를 했고 마음가짐을 단단히 했을 뿐만 아니라 캐릭터와 한 몸이 되기 위해 열정을 불태웠다는 유이 씨. 일주일에 한 5번 정도는 PT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운동 관련된 것보다 트레이너 선생님들의 말투나 어디를 할 때 어디를 잡아주시거나 이런 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쭤봤던 게 많았고 그 노력이 빚어낸 결과는 선배들도 알아볼 정도입니다. 호심이 참 연기를 잘합니다. 연기를 잘해요. 연기를 잘하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많이 깜짝 놀라셨어요. 네. 선배가 이렇게 칭찬한다는 건 이건 대단한 거예요.